안녕하세요. 제가 아쿠아포닉스 농법으로 밑에는 미꾸라지를 키우고 그 위에서는 그물로 수경 재배를 하는 것, 이거 지난 겨울에 제가 아쿠아포닉스 농법으로 여러 번 올렸어요. 결과적으로 아쿠아포닉스는 실패를 했습니다. 시험 이게 잘 되면 올해 내가 지금 이제 여름에 뭔가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물고기의 환경을 맞추면 위에 작물이 죽어요. 작물의 환경을 맞추면 요 미꾸라지가 죽고. 그래서 이게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이뭐 살아있는 미꾸라지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미꾸라지의 환경을 맞추니까 결국 수경 재배는 실패를 했어요. 아쿠아포닉스 농법은 제 유튜브 채널에서 제 채널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제가 조롱박사 한뭐한뼘 정도 이상 그 이파리도 크게 클 때까지 컸어요. 크다가 결국은 뭐 조롱박을 죽이고 미꾸라지를 살리는 걸 택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미꾸라지가 이게 오늘의 동영상을 만든 이유는 미꾸라지가 번식을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번식을 않는다고 했거든요. 이게 자연 상태에서는 번식을 하지만 지금 이렇게 수조에서는 번식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처음에 미꾸라지 살때 물어봤거든요. 번식이 되는지. 그런데 지금 저 작년에 딱 사온 미꾸라지니까 지금 이게 여기는 뭐 상당히 뭐 크게 안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이렇게 큰게 정석이라고요. 이렇게 큰게 정석인데 오늘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여기 이제 물을 틀어놓고 요즘 날이 더우니까 미꾸라지가 자꾸 한두 마리씩 죽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이제 그 원래 수질종합 박테리아도 있고 여기 이제 시골이라 좀 누추합니다. 시골집이고 이게 이제 욕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다 이제 수조를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게 사람이 들어가서 목욕도 할수 있어요. 굉장히 큰것 같아요. 고무다라 이게 고무통이니까 깨지지도 않고 어쨌든 그런데 이제 물이 넘쳤어요. 여기 이제 물을 틀어놓고 원래 안 넘쳐야 되는데 요놈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물이 안 빠지니까 넘친 거예요. 그래서 그 올해도 오래 놔뒀으면 오늘 미꾸라지 다 도망갈 뻔했어요. 그래 나와보니까 미꾸라지 두 마리가 매끌매끌매끌매끌한 데로 쏙 들어갔어요. 이 속에 저게 있거든요. 거름망이 여기 이렇게 구멍이 좁은 아그 속으로 쏙다 들어가 버렸어요. 두 마리가. 지금 그렇게 조그만 미꾸라지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게 지금 이제 작년에 사온 미꾸라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새끼 미꾸라지는 있을 수가 없고 요것도 내가 볼 때는 한 달이나 두 달, 한달 이상 큰 겁니다, 지금. 여기 저 하수구로 쑥 빠져버린 거는 요거 한 반만 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그마한 새끼 미꾸라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이렇게 컸는데 그놈만 안 크고 뭐 가만히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몰랐지만 미꾸라지가 지금 번식을 하고 있어요. 번식도 벌써 한 달, 이 정도는 번식해서 한달 정도 컸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 수조에 그러니까 이제 물잡이라고 그래요. 물잡이 뭐 수질종합 박테리아를 투여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 나이에 미꾸라지도 처음 키워보고 조롱박도 처음 키워보고 이제 서울에서 저는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하다가 여기가 충남 예산이에요. 2020년 9월 달에 이사를 와가지고 참이 나이에 별걸 다 해봅니다. 이게 모르니까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수질종합 박테리아를 아무리 투여를 해도 물이 안 맑아지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결국엔 맑아져서 맑아진 유리알 같이 맑아져서 내가 촬영해서 올렸어요. 일단 수질종합 박테리아가 이게 들어가서 활성화가 되려면 밑에 수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초가 지금 길이가 한 30cm 정도 되는 인공수초 두 개를 넣어주었어요. 여기다 뭐 실제 수초를 넣을 수는 없고 인공수초에다가 아마 알을 낳고 이게 번식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수질종합 박테리아를 투여를 해가지고 물이 맑아진 것을 제가 이제 예전에 올렸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물이 안 맑아져요. 그래 물을 맑게 하는 게 이게 좀 요즘 이제 사업도 바쁘고 지금 미꾸라지 죽이지 않고 키우는 것만으로도 다행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물이 흐리니까 이 안에 뭐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 갈아줄 때만 뭐 잠깐 보는데 그것도 물을 뭐 완전히 맑게는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오늘 실수로 이제 물이 넘쳤더니 새끼 미꾸라지 두 마리가 또렇게 쏙 들어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얘가 이제 촬영을 해보니 요것도 한 달도 더큰것 같은데요. 상당히 컸잖아요. 이렇게 큰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지금 다 작년에 사다 놓은 건데 어떻게 이렇게 커야 정석인데 이거보다 지금 빠진 거는
이거 저 조그만한 거 홈으로 쏙 들어가 버렸단 말이야. 이것도 안 빠질 홈으로. 그러니까 미꾸라지 새끼를 낳았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상당히 큰 미꾸라지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미꾸라지가 이 수조에서도 번식을 한다는 내용으로 제가 만든 거고요. 어쨌든 간에 뭐 번식을 하니까 저는 미꾸라지를 이거 관상용으로 키우는 건 아니라고요. 그냥 이제 겨울에 아쿠아포닉스로 한번 겨울 동안에 한번 테스트로 해봤다가 잘 되면은 이제 뭐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요거는 좀 이상해 보이죠. 이게 꿀입니다, 꿀. 제가 또 올해 양봉을 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양봉에 대해서 올렸더니, 아, 이거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그거를. 그래, 이제 꿀을, 올해 이제 꿀을 따려고 양봉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벌을 많이, 벌 통수를 늘리려고 양봉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아카시아 꿀도 안 따고, 밤꿀도 안 따고, 계속 사양을 했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꿀에 먹이를 주면은, 벌들이 자꾸 저장을 해요, 소비에다. 그러면 여왕벌이 알을 낳을 자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한번 채미를 했어요. 싹 꿀을 빼버리고 빈 소비를 넣어줬다고요. 이게 벌들을 놀리지 않고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꿀을 저장해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는 벌한테 주고 여기다 하나를 놓고 이거 제가 먹는 겁니다. 계속 그냥 떠먹기도 하고. 식빵 있잖아요. 식빵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거 꿀이고요. 어쨌든 오늘 그 미꾸라지가 번식을 하는 걸 발견을 해가지고 올리는 거고요.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오늘 실수로 물을 넘치는 바람에 새끼 미꾸라지 두 마리가 또르륵 하고 저 하수구로 빠지는 거를 보고, 아, 미꾸라지가 번식을 하는구나. 이제 알았습니다, 그걸. 요거는, 요게 지금, 뭐라 그러지, 이게? 요거, 이건 요새 신경 안 썼더니 생각도 안 나네요. 요새 이제 요쪽에 수동펌프가 들어있다고요. 물을 계속 24시간 일로 퍼낸다고. 요거는 양파망에 양파망 물을 계속 순환을 시켜가지고 양파망에 이게 물속에 부유물 막 이런 게다 여기에 쌓인다고 그러면 뭐한 달에 한번 정도 이거 꺼내가지고 뒤집어 털어주면 돼요. 그래서 물이 맑아져야 되는데 어쨌든 안 맑아져요, 저는. 그래, 어떤 분들은 너무 미꾸라지 개체수가 많아서 그런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여기 내가 신경 쓸 시간도 없고요. 미꾸라지 죽이지 않고 키우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어쨌든 번식을 합니다. 이제 제가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50마리 정도? 100마리 집어넣었는데 지금까지 한 마리씩 두 마리씩 죽은 게 50마리는 죽었을 거예요. 미꾸라지가 쉽게 안 죽는다고 하는데요. 사실 미꾸라지도 이 환경이 안 좋으면 자꾸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물을 갈아주는 거예요. 갈아주는데 그냥 다 갈을 수는 없죠. 그러면 뭐 수도세도 많이 나오고 물고기는 이렇게 물다 갈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부 한 30%만. 그래가지고 딱 갈아주고 갈아주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이제 며칠 안 갈아주고 요새 날 더우니까 그냥 또 미꾸라지 한두 마리 또 죽고. 그래서 지금 한 50마리 정도 남아있는데 그것도 엄청 많은 거죠. 이쪽은 뭐 물론 목욕할 수 있는 다라지만 어쨌든 미꾸라지가 번식을 합니다. 이 속에 지금 저 이끼 먹는 청소 물고기 멀티 비파도 들어있어요. 아마 한뼘 이상 컸을 텐데, 아, 그렇게 컸는데도 안 보여요. 어디로 들어갔는지. 어쨌든 뭐 죽어서 나오진 않았으니까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 속에.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